이혼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게 이혼을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이제 뭐 사업이랍시고 좀 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자가 이제 그거를 다시 뒤밟고 제가 일어서기까지 한 15년 이상이 걸렸어요. 남자의 경제력보다는 남자의 성격과 성품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결혼은 사랑으로 결혼할 수는 있으나 남편이 빚이 있던 뭐 어떻든 홍림실처럼. 그런데 그 결혼할 수 있어. 갑자기 결혼할 수 있어. 왜? 사랑하니까 그 빚까지 나는 다 감수하겠다 할 수 있어.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. 저희가 투표 한번 해볼게요. 재혼하려면 그냥 어쨌든 돈이 좀 많아야 된다. 돈이 경제적인 게 많아야 되는 것보다 나는 내 자신을 바꿔야 된다. 성격을 바꾸면 할 수 있다. 하나, 둘, 셋! 눌러주세요. 성격이라는 것이 자신의 뭐 어떤 나머지 같죠?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. 돈 쪽에 8분이 가 계시네. 오늘 임지호 마담이 그냥 계속 따로 가는 걸로. 네. 이혼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게 이혼을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이제 뭐 사업이랍시고 좀 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자가 이제 그거를 다시 뒤밟고 제가 일어서기까지 한 15년 이상이 걸렸어요. 정말 아무것도 한 푼도 없이 하다가 이제 뭐 안 해본 일도 없고 많은 일을 많은 일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게 저한테 참 많은 경험이었고 좋았어요. 지금 그래서 되게 좋은데 사실 저는 남자의 경제력보다는 남자의 성격과 성품이에요. 무조건.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게 같이 성격이나 성품이 이게 맞질 않으면 그냥 겉돌아요. 그리고 굉장히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도 없이 불편해요. 그리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수도 없어요. 이게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.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남자는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또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 재혼을 하려면 무조건 같은 성품과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. 근데 그 지현 씨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네. 그러면 지현 씨 지금 경제적인 게 지금 독립돼 있어요?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조금 그냥 아직 내가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. 저는 지금 제가 뭐 완벽하게 다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 한 몸 정도는 건사할 수 있을 정도로. 아유, 아니 그러면 해요.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네. 나는 분명히 지현 씨가 자기의 경제적인 게 분명히 있으니까 성품과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결혼은 사랑으로 결혼할 수는 있으나 남편이 빚이 있던 뭐 어떻든 홍림실처럼. 그런데 그 결혼할 수 있어. 아니야, 갑자기 결혼할 수 있어. 왜? 사랑하니까 그 빚까지 나는 다 감수하겠다 할 수 있어.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혼이란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의 이혼이란 거를 했을 때 다시 재혼이란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남자의 경제력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여기서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인격적인 거를 고르게 되는 거지. 첫 번째는 그래도 경제적인 거를. 근데 임지현 씨는 계속 고개 짓으시네. 왜냐면 성격에 질렸던 분들은 난 그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.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경제력이 다 만들어져 있었고 받쳐져 있었고 그치.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모든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뭐라 그러죠?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는 거고 스스로가 나는 여기서 탈출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을 해요.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. 내가 나가서 뭐 뭔들 못 하겠느냐. 근데 성격이 고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. 네. 하고 싶다. 지금 배수지마다 그래요? 너무 그게 맞는 말이에요. 네. 성격 정말 안 고쳐져요. 근데 부부싸움의 한 80% 정도는 경제적 돈. 왜 시댁에만 돈 많이 줬어? 뭐 이런 경우도 뭐 이게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월급이 1,000만 원이 남편이 넘으면 이혼율이 훅 떨어지거든요. 저는 노후에는
몸상 안 떨고 속상하지 않고 추하지 않게 좀 재혼생활 하려면 경제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분이 너무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분인데 지금 가난해져서 제가 능력과 해주겠습니다 해서 결혼한 분이 있어요. 저 아는 분 중에. 은사신데 그 은사를 너무 사랑해서 이분 돈이 많아서 선택했어요. 여성의 능력이 있어서. 예. 안 돼요. 예.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? 희한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능력이 돼. 그럼 야, 뭐 괜찮은 여자인가 한번 만나볼래? 그럼 남자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? 이쁘니? 이쁘니? 몇 살이야? 아, 이거야. 뭐. 이 여자 돈이 있고 뭐가 상관이 없어. 그냥 내가 능력되니까 야, 이뻐? 몇 살이야?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. 여성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내 주위 다 이혼 애들이 많잖아요. 야, 오빠 해줄까? 오빠 돈 많아? 다 돈 많아야. 남자가 뭐 나이가 몇 살이든 뭐 하는 사람 상관없이 다 돈 많아. 그건 돈 뭐냐? 많다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아. 그건 뭐냐면 네? 결혼 생활에 돈이 우선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거든. 사랑해가지고 성격 좋아. 성격 이 사람 너무 좋아. 아우 막 만나면 막 나한테 다 해줘. 알고 보면 딱 살아보니까 돈도 안 벌어오고 이게 뭐 없으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이거. 그것도 좋은 성격으로 안 보이지. 그렇죠. 좋은 성격으로 안 보여요. 이렇게 뭐 너무 받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.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래요. 저는 재혼을 해도 일을 할 거예요. 끝까지 제 일을 갖고 끝까지 저는 갈 거고 왜냐하면 제가 그 경제력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나에게 고통인 줄 알았거든요. 제 스스로가.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격. 아, 여기는 또 나눈다는 얘기네.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맞아. 네, 예, 송지연 마다님이 얘기한 게 너무 네. 공감해서 둘이 저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저기 예. 네. 저는 왜 성격을 얘기했냐면 상대방 성격이 아니라 내 성격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. 아.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뭐냐면 나 너무 고쳐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저는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. 100% 이제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 나니까 저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국가가 누가 잘못된 거를 얘기해 준 거 좀 그래도 고맙더라고요. 네.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성 공부도 하고 젠더 공부도 하고 가부장 사고방식 이런 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네. 내가 나를 한번 되돌아봤어요. 혹시 내가 그 애아빠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아닐까. 그러니까 너무 착했고 다 고분고분히 말 들어주고 시키면 다 해주는 거가 여성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남자 기세워주려고 괜찮다 이렇게 했던 게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하고 안 좋은 남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더 자기 자리를 좀 박차려고 저를 좀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. 나부터 고치자. 나부터 고쳐야 재혼도 가능하고 그래도... 나부터 고쳐야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겠더라고요. 똑같이 닮은 사람이 나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러겠다 또 나도 새로운 눈이 시각이 필요하겠더라고요. 한번 실수를 했는데 두 번 실수 또 할 수 있잖아요. 돈이 아니라 내가 성격을 고치면 제대로던 그런 사람들, 교육들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저를 피나게 그냥 노력하고 노력했더니 성격을 저는 많이 고쳤어요. 그러네요.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네. 네. 재혼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. 근데 실질적으로 딱 재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. 솔직히 본인이 어느 정도 육아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의지하고 싶어 해요. 근데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.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직까지 내 애들도 또 해야 되는데 이쪽까지 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냥 이 남자분들이 대부분 힘든 게 재혼을 꿈을 꾸기는 꿉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맞아. 저는 판단을 해요. 맞아. 그리고 제 옆에서 다 재혼에 성공하신 분들은요. 다 그냥 넉넉하신 분들이에요. 돈 없으면 여자분이 만나지려고 안 해. 만나주지를 않아요. 그게 현실이에요. 미안한데.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아니, 괜히 와가지고. 형평이 있으시잖아요. 본인은 있으시잖아요. 넉넉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. 이런 송골더라고 얘기가 싫어. 아니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나 그냥 시골에 갈래. 아니 생각해보세요. 돈이 별로 안 필요해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.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돈이랑 성격 말고
재혼에 나는 이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. 난 이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하고 꼽을 게 있으세요? 내가 꼽는 거? 네, 너무 까다롭잖아. 하나는 애기가 없어야 돼. 어? 모든 남자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니, 그냥 내 뜻대로만 얘기하는 거야. 본인 자유. 오케이. 야, 나 아닙니다. 동양 사람 있어요. 동양 사람들 많아요. 자식 없어야 돼. 대한민국에 이 엄마들, 어머니들 모성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건 어떤 가치로도 이걸 넘을 수가 없어요. 애 있으면은 다 무조건 그두만 가는 거야. 정신 세계에서부터 돈이고 뭐고 다 그쪽만 생각해. 자식을 위해서. 두 번째, 조금 이건 좀 그런데 사치스러운 말인데 내 첫사랑 그 여인의 향기를 10%라도 닮은 사람을 원하는 거야. 얼굴이야. 돈 좀 있으면 가져와서 같이 살면 되지. 조금만이라도. 그럼 뭐가 돈이 그렇게 필요해? 그 향기라는 게 뭐야? 돈 별로 안 필요해야 되니까? 아니 근데 첫사랑이 그렇게 굉장한가 보다. 정 선생님의 전 부인은 첫사랑은 아니셨어요? 닮았지. 향기가 있었네. 그런데 처음에 사귈 땐 닮은 줄 알았는데 다른 향이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. 다른 향이었어. 그런데 닮았던 거야. 왜냐면 내 저 선배 형이 그러더라고. 야, 너는 저렇게 생긴 여자만 좋아하냐? 그러더니까 닮은 거야. 그러니까 지독한 그 첫사랑의 그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. 첫사랑 여인의 향기를 10%라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거 두 가뿐이야.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. 네. 했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. 네. 그러면 이 오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. 그거를 결혼할 때 준비를 해야 돼. 초혼이든 재혼이든 뭐 황혼의 결혼이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력. 내가 말하는 정력이라는 건 기력.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떤 애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파워, 에너지, 맞아, 힘, 맞아. 노동력. 맞아, 맞아. 부지런히 일할 수 있고 이 기력이 쇠하면은 이 심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. 그래, 답이 싫지. 그럼 올바른 판단을 못 해요. 정신이 혼미해.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뭐냐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이것도 필요해. 이런 거는 안 본단 말이야 결혼할 때. 맞아요. 아니, 근데 저기 우리 첫 방송 우리 할 때는 결혼 전이었었어요. 맞아요. 그때는 기력도 필요하고 뭐 운동. 지금 완전 기력도 필요하고 힘이 막 많이 달라졌어요. 너무 달라요 진짜. 유튜브 추천을 해주세요. 네, 기력이 넘치시네요. 아니 진짜 확실히 그 자신감 플러스 그럼, 다 이게 다 야분경 씨 왜 이렇게 기력이 없으세요? 야분경 씨 상대적으로 나 막 위험의 암까지 그거 좀 없애주시면 몇 개 없앨까? 아까 39개 한두 개만 남겨놓고 아 생각 오케이 알겠습니다.